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나에게 맞는 기타를 고르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뭐지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금 딱 보셨을 때 오늘 이렇게 마이를 딱 입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딱 입고 오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약간 집에서 입던 바지와 네, 워낙에 튜닝을 네. 선호하는 네. 이렇게 편하게 입고 네. 오시는 편이시니까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런 어떤 자리에 관한 네. 그리고 또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맞는 옷이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죠? 오늘은 특별편이잖아요. 네네네. 자기한테 맞는 걸 어떤 걸 고르는 게 더 좋을까? 네. 그렇죠. 그걸 한번 짚어볼까 싶네요. 그 뭐 명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턱대고 그냥 몸에 편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그 자리에 맞는 적당한 어떤 격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사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돼요. 그게 나한테 있어서 충분히 나의 어떤 연주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타로서의 그런 텐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냥 무작정 그냥 헐렁헐렁 손에 잘 맞고 그냥 품에 쏙 들어온다고 좋은 기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인지 네.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이쪽 성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쪽일 수도 그렇죠.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테일러의 114 CE와 LL16인데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110만원, 120만원으로 아주 비슷한 그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하나만 들어줘 이렇게. 네, 들고 얘기합시다. 네,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이게 이 둘 중에 뭘 살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딱 그래요. 보면은 야마하의 LL16이라고 하면은 야마하의 진짜 대표 모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대표죠. 딱 그 가격대에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야마하에서 110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상당히 하이엔드급의 가격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야마하의 머리냐 아니면 테일러의 꼬리냐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세계 최고의 서브 브랜드의 머리에 해당하는 기타를 살 것인가 그렇죠. 세계 최고의 브랜드의 꼬리에 해당하는 기타를 살 백호냐 청룡이냐 이거죠. 뭐 참 이게 정말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많아요. 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브랜드 내에서 같은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14가 원래는 안 쳐줬잖아요. 그렇죠. 네. 애초에 뭐 313 밑으로는 테일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114와 214를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ES2로 픽업을 바꾸면서 갑자기 급부상을 해서 그렇죠. 픽업 사운드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일단 예전에는 좀 기대도 안 하던 픽업 사운드였는데 그게 그 원래도 어쿠스틱 사운드도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픽업 사운드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314 이 위에 있는 기타들이 욕을 먹기 시작한 그렇죠. 야 ES2가 114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잘 314 위로는 오히려 다른 픽업 시스템 하나 더 고급형 장착해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태풍의 눈이 됐었던 맞아요. 네, 그런 뭐 114였어요. 지금 이거 뭐 원로 모델이긴 하지만 샤펠레 모델은 진짜 점수도 거의 뭐 만점 네, 가까이 거의 받아갔었죠. 만점 가까이 받았죠. 네, 그런 뭐 114의 어쨌든 위상 변화가 있었고요. 네. 이 LL16은 뭐 꾸준히 크게 위상 변화 없이 플래그십 모델 네, 중에 하나로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이거를 뭐 검증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음 씨나 저나 둘 다 그렇죠. 어쿠스틱을 오래 연주해 온 사람들인데 다 자기 메인 기타로 한 번씩 썼었던 기타고 명음 씨 아직도 쓰고 계시고.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펙들 한번 쭉 비교해 볼게요. 네. 세워놓은 김에 일단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네. 그리고 이건 오리지널 전보. 전보. 네. 전보죠. 그래서 사운드에 있어서 확실히 이쪽이 좀 더 풍성하고 맞습니다. 네, 강한 그런 좀 뭐랄까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사운드가 그렇죠. 나오고 이쪽은 좀 델리케이트한 그런 느낌 그렇죠. 테일러의 그런 샤방한 느낌을 좀 더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느낌 탑은 자 이쪽이 시트가스 프로스탑이고요 이쪽이
솔리드 앵겔만스 플러스. 앵겔만스 플러스. 네, 답입니다. 시트카와 앵겔만의 색상 차이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무광, 유광 이런 차이도 네. 있죠. 그리고 바디가 월넛, 로즈우드. 로즈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은 가격대라면 무조건 로즈우드 쪽으로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호가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쪽 그렇죠. 성향을 더 가실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넛으로 이제 바디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로즈우드에 큰 집착 없이 그냥 그 가격대에 적당한 특색 있는 바디 사운드를 찾으신다면 이쪽이 더 그렇죠. 당연히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지판은 둘 다 에본입니다. 네, 둘 다 에본. 네. 뭐 색감도 비슷한 그렇죠. 느낌의 그런. 이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저번에 우리 찍을 때 이야기했던 약간 로즈우드 같은 느낌의 에보니가 아니라 네네네. 얘들은 더 좀 더 까매요. 좀 더 그죠? 일단 우리가 알고 네. 있는 딱 그런 에보니스러운 에보니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너트 너비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43이 나오네요. 43 42 나옵니다. 얘가 더 넓네. 네, 얘가 조금 1mm 정도 넓습니다. 자, 그럼 두께 재볼게요. 슈퍼 점버가 당연히 크겠죠. 좀 더 클 거예요, 네, 아마. 118. 오, 118. 106. 그렇고. 차이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나네요. 무게도 한 번씩 달아볼까요? 사실 저는 지금 이게 스펙만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가격 말고 뭐가 비슷하지? 그러게요. 라는 정말.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완전 다른 게 돼. 1.97. 1.97. 2.22. 정말 극단적인 성향 차이가 나는 기타들인데요. 극단적으로 다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교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도 네,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까지 정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기타들 두 개를 참. 근데 소비자들은 이걸 두 개를 놔두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네네.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들어볼까요?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지 하나 뭐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 거기다 놓고 스트로크 듣고 네, 일단 듣고. 컨덴서부터 네.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같은 거 칠게요. 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직선적인 사운드가 나오죠. 앞으로 빡 치고 나옵니다. 시원시원하죠? 네. 와, 다이렉트로 비교하니까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확실히 예, 좀 더 사운드가 좀 더 보들보들하고요. 부드러워요. 좀 더 수줍어요, 사운드가.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즈우드와 그런 월넛의 목재의 질감 차이도 확실히 납니다. 그렇죠. 네. 얘는 약간 저기 목소리에 좀 공기 반쯤 섞여 있는 느낌이고요. 네. 얘는 되게 우렁차게 야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달라요. 다르죠. 네. 앞으로 이렇게 싹 나옵니다. 있더라고요. 그 뭐랄까 델리케이트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L 시리즈 사운드 약간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약간 이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지?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앞으로 직진하는 네, 저 덩치 갖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라 약간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중립으로 놔뒀고요. 네. 네. 이 아 픽업의 차이도 있네요. 이거는 패시브 픽업이고요. 네네. 저 액티브 픽업이고요. 액티브죠. 네. 다르네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부터 들어볼게요. 예. 핑거 바로 할까요? 네, 바로 들어보죠. 네. 존재감이 크죠? 네. 사실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잡습니다. 패시브라서 따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앰프에서 좀 많이 만지죠.
이걸 잡게 되면 네. 정말 존재감 강하네요. 강하죠. 잡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더 잡자. 더 잡아야죠. 네. 네. 잡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도 그런 직선적인 네, 그런 뉘앙스는 계속 살아남아 있죠. 그냥 부담스러운 저음을 쳐내는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요런 느낌이고요. 네. 테일러도 중립에 놔두고 칠게요. 네. ES2가 힘을 발휘를 할지. 네. 스트로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네. 일단 목재 느낌에서 기름기가 좀 빠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무게감이 조금 덜합니다. 보들보들하네요. 네, 수줍어요 정말. 네. 자, 그럼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얘도 베이스 드러나야 되겠다. 좀 드러낼게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다르죠? 네. 얘는 저는 제가 듣기에는 얘는 거의 마호가니의 느낌이에요. 네네네. 네, 마호가니 성향이고요. 얘는 로즈우드 느낌이고요. 이 그 기름지냐 기름지지 않느냐. 네. 둘 다 엘릭트로 바꿨기 때문에 더 기름칠한 느낌이에요. 네네. 특유의 중간 소리. 네네. 오잉 오잉 소리. 네. 요 소리. 네. 미들 하이 그 언저리에 있는 꼬잉 꼬잉 하는 소리가 네. 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이게 패시브 이게 액티브라는 것도 참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랄까 이거 적극적인 수줍음. 그렇죠. 뭔가 소극적인 네, 소극적인 힘 막 그렇죠. 그래 네. 다이렉트니까. 네, 신기하죠 느낌이. 완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비교를 하는 거가 가격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회사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살 것이냐 아니면 약간 메이커인데 조금 밑에 거를 살 것이냐 뭐 요런 느낌. 이게 맞습니다. ES2 픽업을 달면서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비교가 되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음악을 할 것이며 어떤 사운드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린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너무 다른 기타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뭐 비슷한 궤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 디테일에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거 중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성향 중에서 그렇죠.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보고 골라서도 안 되고 그냥 뭐 여러분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신발 살 때도 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컨버스인데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까만색이야. 어떤 거 살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대인데 그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 축구화 살래, 농구화 살래 같은 느낌. 축구화, 아예. 농구화를 비교. 이걸 사면 축구를 해야 되고 이걸 사면 농구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고 나 그렇죠, 이제 맞아요. 뭐 사서 뭐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조가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기타를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게 되는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이 기타를 사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네. 내가 어떤 음악을 할 것이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뭐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이 상황에 대한 축구할래 농구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쪽이 약간 농구 쪽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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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냥 그 신발의 어떤 모양새나 이미지를 생각해봤을 때 예, 조금 더 이렇게 네, 좀 더 네. 이게 그 느낌, 그런 느낌 네. 있죠. 네, 저도 비슷해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네. 다른 그렇습니다. 네, 둘 다 맛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딱 보면은 그런 그 완전한 어떤 그 동등한 선택인 것 같은데서도 확실히 개인 취향의 차이가 그럼요. 나는 게 저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해서 9번이 짜장입니다. 아, 어떠세요? 9번 짜장. 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짜장 먹을 짬뽕 먹으면 저는 볶음밥 먹거든요. 왜냐면 밥 있고 짜장 있고 짬뽕 있어서 네, 다 그렇죠. 먹는데 네. 네, 저는 지금 이거를 메인 기타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하는 음악 중에서 이렇게 이런 사운드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거 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본인들의 취향이 제일 선호가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그 그렇죠. 가격대에서 다들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는 가성비가 엇비슷한 모델이라는 맞아요. 거는 네, 분명히 확실합니다. 사실 요 가격대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초급자라기보다는 이제 딱 넘어서면서 중급자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80만 원대 살 거냐 아니면 150만 원 사이에 있는 걸 살 것이냐 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되게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세미 프로급의 고민이 그쵸? 진짜 힘든 고민이죠. 내가 어떤 음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기타도 좋고 저 기타도 좋아.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네,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범용성만 찾는 것도 그렇죠.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앞으로 할 음악에 대해서 너무 좀 허술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핑거스타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아 했을 때 자기가 노래를 불렀을 때 잘 맞는 걸 찾으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네. 네. 자기 보컬 톤이랑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완전히 네. 다른 기타를 그냥 같은 가격대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달라서 뭐 네. 그냥 알아서 맞는 거 찾아가시라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가성비에서 확실하게 뭐 압도를 했으면은 야, 이쪽이 더 괜찮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뭐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타라 가지고 네. 자 오늘 이렇게 그동안 베일에 쌓여왔던 네, 야마하의 LL16과 그리고 네. 테일러 114C2를 사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치면서 비교해본 건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이에요. 재밌는 시간이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을 이런 뭔가 논란의 중심에서는 그런 그렇죠. 네, VS 모드가 생긴 기타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아 네. 이거 재밌겠다 싶은 컨텐츠들 골라서 가끔씩 이렇게 가비지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